더 좋은 야구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나도 빠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도곡 야구 아카데미 오픈식에 왔는데 여기 도곡 야구 아카데미에서 야구를 배우는 한 학생이 있는데 공을 진짜 너무 잘 던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저는 임승현입니다. 12살이에요. 야구 경력은 2-3년 정도 됐습니다. 2-3년이요? 야망주! 승현이가 야구를 저희 아카데미에서 배운 지는 지금 2년이 넘었고 진짜 잘 던지는 것 같아. 아이! 오, 공이 빨랐대요. 아, 하나! 아우! 나이스 볼! 일단 폼이 너무 예쁘고 공도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헤이! 아이! 몇 학년이야? 우와! 진짜 저도 야구를 이제 오래 했지만 진짜 재능 있는 것 같아요. 공까지 잘 때려요. 네. 아, 나이스 볼. 와우. 야구할 때 공 던지는 거, 뭐 배팅하는 거 보면 또래 애들에 비해서 정말 끼가 좀 되게 느껴져요. 야망주. 야구 얼마나 했어? 2-3년. 2-3년 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야구 선수가 꿈이야? 꿈이야? 오, 아, 진짜 잘 될 것 같아. 몇 개 더 던져볼까? 에이! 말이 아니라 유망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100km 나오겠는데? 야망주. 피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피칭 한번 해봅시다. 몇 킬로나 한번 재보겠습니다. 3, 2, 1. 44km입니다. 일반 성인들 사회인 야구 나오는 이제 스피드죠. 절대 여러분 이게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와, 아, 85km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몸을 쓰는 힘이라던가 스피드라던가. 에이, 84. 아이, 나이스 볼, 84. 와, 80대 계속 뿌리네. 아이, 84. 오. 아이. 공을 던질 때 진짜 온몸에 이런 이런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89까지 나오네요. 89. 와, 87. 아, 거의 80 후반대, 90대 나옵니다. 여러분, 타자의 시점,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아서 타자의 시점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와, 나이스 볼. 3개. 너무 힘드니까. 딱 2개. 와, 나이스 볼! 와, 오케이. 고관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유연성. 유연성이랑 고관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어? 90이 찍었어? 잘 던지니까 계속 그렇게 힘을 던지면은 어깨 이제 너무 오래 던지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 스트레칭 꼭 하고. 오늘 스트레칭 안 하고 던졌잖아요. 코치님이랑 감독님한테 여쭤보면은 아마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알겠지? 무엇보다도 이런 야구에 대한 열정이나 야구에 대한 이런 자세가 너무 좋고 앞으로도 너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잠깐만요. 더 좋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뭐가 달라요?